좀 더 단순한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은 포인트가 하나인 경우, 그렇죠? 하나인 경우는 리전이 하나가 만들어지고, 둘인 경우엔 두 개, 3인 경우 4, 이렇게 1, 2, 4, 8, 16, 31로 나오는데, 여기서 어떤 시퀀스잖아요. 시퀀스인데 거기에 있는 규칙이 뭐냐는 거죠. 첫 번째 차이점을 보니까 1과 2 사이에는 1, 2와 4 사이에는 2, 1, 2, 4, 8, 15가 나오더라는 거죠.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규칙이 눈에 드러나지 않죠. 다시 한 번 더 뽑아보니까 1, 2, 4, 7, 또 세 번째, 네 번째 하다 보니까 이런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. 그죠? 따라서 여기서 연속하게 되면은 열 번째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열 번째 숫자가 도출되어서 나오게 되겠죠. 그죠? 따라서 일일이 여기다 실제 점을 10개를 찍어서 모든 걸 다 연결한 다음에 헤아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